저는 1월 23일 정도에 머리에 이제 종기 같은 게 좀 생긴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이렇게 이마에, 여기 보이시는 이 지금 자국이 남았는데, 이 이마에 수포가 올라오는 거 보고서 대상포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받고 일상생활을, 뭐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다 하면서 2주간 이렇게 기도를 했고, 지금 다 치유가 돼서 지금은 이렇게 자국만 현재 남은 상태고, 여기 눈썹 같은 경우는 눈썹하고 머리는 이제 딱지가 거의 없어지고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들 입원해야 된다고 위험하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간단하게 일상생활도 다 하면서 제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생활을 했고, 이 대상포진이 지금은 다 소멸돼서 더욱더 이제 간지러움증도 다 사라져가지고 자유롭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대장포진이 완전히 나았습니다. 실상은 이 얼굴에, 이 눈, 가에 임하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었는데, 또 이렇게 기도받고 치험받아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8등에 이제 우리네들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곱창 얘기를 해야 되겠네. 곱창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부풀어서 이 높이로. 근데 그게 저기 병원에 가서 저기 바늘로 그거 뺐어요. 그 물을 빼면 된다고 해서 빼고 와서 한 이틀 있는데 그게 또 그 제자리에서 또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발가락까지 이게 저기 굳어갖고 감각이 무뎌져갖고 없었어요. 근데 선교사한테 와갖고 그 다음날 갔더니 그게 점점 없어져갖고 한 일주일 만에 완전 싹 없어졌어요.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 발가락까지도 저 변형이 자연적으로 그 상태로 또 왔고. 감각도 없었다. 네. 네, 감각도 없었어요. 네. 감각도 없어. 발가락이 이렇게 펴져야 되는데, 네. 그 있는 상처 있는 부위에는 이게 감각이 없는데 이렇게 자꾸 구부러지더라고. 발가락이. 발가락이. 네. 네, 근데 지금은 딱 펴지고 감각도 다 돌아왔고. 지금 발 한 대 보여줘. 네. 이 발 여기서부터 이 저기 곱창처럼 튀어나온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었었어요. 여기까지. 이 발가락은 이렇게 굳어가고 이렇게 자꾸 꼬부러지고. 아,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돌아오고 이게 이렇게 피면 이게 못난이 발이 막 오므려다 여기 이거 하나만 안 펴졌었어요. 근데 지금 꼬부라진 게 펴졌네요. 예, 네, 올라갔다 다 돼. 얘 하나만 혼자 돌아 왜 떨어졌었어요. 얘. 지금 이것도 싹 없어지고. 근데 이게 또 저기 자주 나왔다 들어갔다 한대요.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멘. 네. 물집만약 그렇게 곱창만약 태어났었는데 병원에도 갔다 왔었어요. 근데 금방 말했듯이 또 그 이튿날 또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와서 기도받고 나왔습니다. 아멘. 이게 얼마 동안 그랬죠? 한 4-5개월. 4개월 정도 됐어요. 4개월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다 왔어요. 아, 감각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네. 얘 속이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네. 구부러졌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펴진 거예요. 아까 이렇게 올리면은 그 하나만 굳어갖고. 하나만 굳어가지고. 네. 그게. 발이 변형이 되고. 네. 할렐루야.
가지고 지금 응원하지기 넣어지 춤을지기 넣어지 역사야 춤 역사야 춤다 회복하시네 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네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부터 할렐루야 놀라우신 기름을 받은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지금은 저기 보시고 지금은 잘 보여요. 자 어느 정도 안 보였어요? 여기서 저 글씨가 안 보였어요. 글씨가 안 보였어요. 이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그럼 저기 뭐라고 썼어요? 당신은 천국교회에서 모아서 온 사람입니다. 오. 아 저기 살 빠지기를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허벅지가 많이 이렇게 굵었어요. 배도. 네. 말씀 듣는 중에 배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살이 빠지더라고요. 네. 요 옷이 빵빵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지금. 모습 이렇게만 해보세요. 여기는 아니고요. 네. 우회가. 우회가 말 빠졌다고요? 네. 가려. 네. 괜찮습니다. 커피가 3개 맞고 이쪽으로 이렇게 안 돌아갔는데요. 지금. 어휴.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갔어요? 네. 카메라들이 패스 안 붙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요. 네. 괴로웠는데. 네. 생각났어요. 네. 버릇한테만 네. 네. 이 통증이 한시 쏴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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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또 박정우 씨 하나 둘 박정우 씨 하나 둘 아 눈이요
저도 잘 안 보였어요. 안개 모습도 잘 안 보였거든요. 네. 근데 안개 모습도 잘 보였네요. 아, 제가 노안이라 그 성격이 잘 안 보였는데 네. 지금 옆에 사람도 성격 보니까 보이네요. 눈이 안 나서 한국인을 알 수 있는 글이 안 보였어요. 글이 안 보였어요? 성격이 볼 수 없었어요. 가짜는 작년에 지금은? 지금 갑자기 다 가졌어요. 되게 보여요? 30일 소요 전화를 모시, 30일 목요일 전화를 모시, 금요일 오전 10시. 이거 안경 안 쓰고 안 보였죠? 지금 전화를. 무릎이 십자인 데가 파열돼서 수술했는데. 파열돼서 수술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언뜻한데 했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아픈 것 같아요. 어디가요? 튼튼해진 것 같아요. 튼튼해진 것 같아요. 네. 막 그 머리에서 이렇게 아팠는데. 네, 네. 완전. 지금 안 아파요? 네, 안 아파요. 이렇게 못했죠? 지금 한쪽으로. 네, 이렇게. 지금 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못했는데. 박수를 해보세요. 하나, 그리고 네. 이 낙중 안 남기는데. 네. 지금요, 이게 많이 틀어지죠. 어휴. 엄청 틀어져요. 이게 낙중 안 남겼어요. 네, 막 이랬는데. 예, 네, 예. 네. 근데 지금 주먹이 한 개 넘게 들어가요. 하나님이야.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대구에서 왔거든요. 예. 대구에서 선교사님하고 저 자녀 같이 왔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돈이 받고 이렇게. 얼굴에 화상을 입었었는데 저기 이렇게 툭 던지면 제 살이 아닌 것처럼 부끄러운 것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얇고 이렇게 물고기 비닐이 잘했는데 네, 지금 왼쪽이 피부가 만졌을 때 똑같은 느낌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 어깨가 약간 많이 써가지고 처지를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아파서 그래서 월요일날 병원 예약해 놨었어요. 지금은 나섰어요. 아픔이 많았어요. 지금 얼마나 아파요? 한번 올리죠. 허리 통증하고요. 다리가 조금 오른쪽으로 걸었었는데 반대 쪽에 걸었어요. 어떻게 오른쪽으로 걸었어요 예전에? 한번 걸어보세요. 어떻게? 아, 이게 반듯하게 약간 좀 틀어졌었거든요. 네, 틀어졌는데 지금은 한번 반듯이 한번 걸어보세요. 이쪽으로 반듯이 한번 걸어보세요. 이쪽. 오, 정상입니다. 네, 네. 아, 틀어졌죠 예전에. 체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한 달 보름 전에 병원 들어가지고요. 팔을 짚었는데 어깨 뼈가 양쪽에 두 군데가 그리워가지고 이제 그건 어느 정도 붙은 것 같았는데. 근육이 다쳐서 팔을 이렇게 못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은 아까 저 손 들고 기도하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 무척나게 따라와서 제가 못 들었습니다. 네, 삼촌의 족구하다가 여기를 인대를 만나다 이렇게 하고 살았거든요. 예. 아까 기도 증상 나왔습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못했어요? 어떻게 못했어요? 이렇게는 아무도 생각하지 했는데 지금은? 저는 못했습니다. 진입을 찬양합니다. 아, 팔이 이렇게 아파서 아파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사실은 수술해야 되는데 이게 고치고 싶었는데 사실은 확신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아까 유해수사가 오늘 인증 받았어 아침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네. 아팠는데 아픈 것 같아. 시간을 걷어가가지고 만지니까 안 아픈 것 같아요. 아, 지금. 저도 이렇게. 지금 얼른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찬양합니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가 아팠어요. 여기가 아팠어요. 팔이 안 올라가거든요. 안 올라갔어요? 네, 올라가요. 오늘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그럼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참포도 교회 신희철 목사입니다. 예, 어느 지역에 사십니까? 세종시 조천읍에 예. 있습니다. 제가 이 몸이 예. 망가져갖고 이 뿌리가 다 녹아갖고 이 위를 완전 빼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없는 상태로 살아온 거예요. 몇 년 동안? 뭐 한 5년 됐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가 새로 창조가 된 거네요. 그래, 창조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근래 한 2, 3년 동안 살이 10kg가 넘게 찌면서 예.
얼굴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미용 쪽에 주력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달걀형으로 만드신다고 해서 기도 부탁드렸는데 네. 어제 집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턱이 네. 포토샵한 것처럼 들어간 거예요. 어? 아니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 여기다 살이 붙어가지고 여기 붙어가지고? 두턱이었는데 네. 집에 가니까 여기 얇아진 거예요. 여기 알고 계세요? 네. 들어갔어요? 네. 우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아 원래 설 저렇게 서지 원래 편하게 설 때 이렇게 서 있는데 원래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서기 발도 벌리고 몇 년 몇 년 동안 그랬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이랬어요. 어릴 때 선천적 선 약간 선천적 선천적으로 네, 애기였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리 모양이 문제인가 해서 저 뭐 어디 치료받으러도 가봤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치료할 건 아니고 뭐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직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에서 팔자걸음 걷는다고 많이 놀렸죠. 왜 이렇게 생긴 거랑 다르게 걷냐. 그런 거지. 내가 또 아무런 꾸죠. 멀리서 이상하게 걷는 사람 있으면 나더라. 그런 거예요. 아 그러면 걸음걸이 보고 저인 줄 알았다 이런 거. 그럼 이걸 난 소감과 또 그 이걸 보는 청취자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안 소감이요? 일단 너무 신기하고 최선민 기자 보도하세요. 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네. 아 기자예요? 네. 어디서 근무해요? 아, 예 지상파 방송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네요. 이게 붙어서 일자로 이렇게 거의 태어나서 처음 걸어본 것 같아요. 아, 너무 신기하고 오히려 너무 쉽게 이렇게 갑자기 돼서. 처음엔 안 믿겼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기자로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러면? 네. 아,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기자분인데 오늘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렇게, 어? 정말, 무슨 자? 팔자? 팔자 걸음. 다 네. 붙였어요. 오늘 걸음걸이랑, 위도 이제 완전. 다리 자세랑. 아, 이거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자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된다 이제 자세 봐. 예, 예. 저는 아직 젊어서 이렇게 예뻐지는 게 제일 좋네요. 이런 거보다. 그렇지. 아시겠어요. 아니 허리 좋아요 보니까. 아 좋아요. 아 부드러워. 예, 예, 예. 아유. 아 이게 팔자만 안 되는구나 이제. 팔자 왜 그렇게 벌었을까? 그러니까 뭐가 틀어진 거야. 목사님 그 인천의 감리교회 집회할 때 참빛감리교회 집회할 때 내가 집에서 자다가 유튜브 보고 팔이 그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그 큰일을 보고 벨 그 볼일 보고 기도 잘 못했는데 손을 올리지도 못했어요. 유튜브보다 팔을 번지했어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네 인대가 끊어져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주사를 몇 번 맞았거든요. 그 도보지 운동하면 공을 못 쳤는데 유튜브 그날 보고 꼭 팔이 낫는 거라 싹 나가지고 완전 나가지고 완전 멋있어 유튜브 할렐루야 유튜브에 그 기도 영상을 보고 예, 인대가 붙었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통증이 살아낼 지어다 뜨거워 손이 예예 지금 막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뭐라 예수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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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바라바라바 세례미 가라 지금 가라바라바 역사시고 세 세례 세례 주여 뜨거워요 뜨거워요 지금요. 자 한번 만져보시고 안수까지 뜨거운 게 뜨거워요 들어오거든요. 예예 지금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뜨거워요. 응 확인해 보세요. 어 하나도 안 아파요. 오 하나도 안 아파요. 보시고 하나도 안 아파요. 원배입니다. 허리를 기도받고 난 뒤에 허리가 제대로 펴졌습니다. 어, 그러네. 지금 많이 펴졌네. 그렇죠? 항상 이렇게 구부리고 다녔습니다. 아, 그럼 딴. 네, 어머니께서 허리를 너무 많이 펴져가지고요. 이게 허리가 완전히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렇게 구부렸는데, 못 걸어오지는 않다니고. 목발도 짚어야 되고, 제가 잡아줘야 돼요. 근데 목사님이, 청사님께
저기 뭐야 안수 기도 다 끝났어 엄마가 허리 터진 거예요 터져서 막 걷는 거예요 아 그러면 네 그러면 자 위로 올라와 보세요 위로 허리가 이렇게 펴질 수가 없어 완전히 이렇게 비었대였었거든요 엄마 전에 완전히 했어요 그렇게 올려보세요 시작 펼었어 펴졌네 네 잠깐 걸어가 보세요 오 잘 걸읍니다. 지금 방금 없이 잘 걸어요. 네, 지금 벌써 못 걸었었거든요. 아, 못 걸었는데. 지금 막 걸어요. 할렐루야. 선교사님한테 기도받고 막 걸어요. 할렐루야. 아파서 수련회가 이렇게 못했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예, 네, 근데 지금 아픔 없었대요. 오, 이적입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몇 년 동안 그랬어요? 오래됐어요. 11년 동안. 왜 그랬죠? 넘어져가지고 오른팔이 넘어져가지고 골반 다치고요. 뼈가 네, 허리가 완전 내려앉은 거예요. 아 집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네. 골반 다치고. 아 그렇군요. 네, 골반 세박았거든요. 그런데다가 네. 상가집에 가서 또 얼음이 미끄러졌어요. 상가집에 가서 얼음판이 미끄러져서 허리가 골반 다치고 아직 휘어졌었는데 휘어졌어요. 완전 기억할이 없거든요. 구역자로 많이 아팠대요 그리고 아프고 지금은 안 아프네요 안 아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So nice to meet you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Something great will happen today 아멘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There are many religions in the world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But why Jesus and Jesus only?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Church is not a religion.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It's about believing the true creator of the universe, the heaven and the earth. 아멘. 아멘. 종교는 약속이 없는 것이고 religion carries no true promise. 사람이 만든 것이고 and it's man-made. 거기에 귀신이 있는 것입니다. And it only has demons and devils.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창조자시고, is the creator, 우리 주님이시고, is our Lord,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 말이야. And he made us, you and me.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가장 기쁜 사람이 누구냐면, Do you know who's most joyful in the whole world?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것입니다. Whoever that person is, if they encounter the creator God, they are most rejoicing. 왜냐면 창조자를 만나지 못하면, But if we don't meet The true creator 마귀에 속아서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We get deceived by the devil and get dragged into the hell.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That's why one soul is more precious than the whole universe.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당신은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Talk to your neighbors. You are really precious.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God really wants to use us, you and me. With mighty power of God. 예, 그렇듯 여러분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And God wants to bring all people into salvation through you and me. 이 미국이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This nation, the United States, must arise again. 예,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not by power,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But onl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The church therefore must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나는 이 사역을 특별한 사람을 하는 줄 알았어요. I thought this ministry was granted to only special people.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But the Bible says differently. 믿는 자들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veryone who believes can do this. 할렐루야. 미국에는 경찰이 굉장히 강합니다. Authority가. Policemen carry so much authority in this nation. 여러분들 경찰 보고 보면 굉장히 권세가 나타나. You know, if you carry a police uniform, you don't want to mess around with the person.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별론 것 같지만은, you may look quite normal. 천국의 권세를 받으면, once you receive, however, the mantle, the authority of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의 경찰이 되는 것입니다. You become a police or cop for the kingdom of heaven.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것입니다. The police is there to catch the thieves. 우리 도둑이 누구냐? Who are our thieves? 이 귀신인 것입니다. It's devils.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 So we must receive the powerful strength of God. 근데 요새는 말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You know, only words will not give us much mileage. 보이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How can we witness God who is invisible? 그들이 어떻게 전했느냐 그 말이죠. But how did this 500 few people witness Jesus? 그들이 진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는 없다 그랬는데
Because people were saying that Jesus was crucified and Jesus is not around anymore. 그리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랬는데 시체를. And they were making a rumor that the body of Jesus was taken away by his own disciples. 그 부러진 증거를 어떻게 전했습니까? How could they witness Jesus nevertheless? 그저 성전에 구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There was a person who was begging before the temple. 부러진 예수님은 그들을 앉은뱅이 일어나니까 일어나신 것이. He was a beggar from the birth, but when the disciples prayed to him, he was raised. 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Because they experienced the resurrection. 그의 이름으로 앉은뱅이 일어나는 것이고. Because of his resurrection, in his name, the crippled can arise again. 우리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physically saw Jesus. 부활을 본 적이 없습니다. We never witnessed his resurrection physically.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But because he rose again, 여러분의 질병이 떠난 것이고, your diseases shall be gone. 귀신이 떠난 것이고, the demons will be gone. 예수님 어제나 통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Because Jesus is the same and he works the same wherever you are.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게 믿는 자들에게. But it is given on the one condition, whoever believes it. 오늘 사람들 천도를 설득력으로 말하려고 그래서 설득력으로. People try to witness by persuasion. 하나님 나라는 말과 지혜로 하는 게 아니고. Loved ones, however, the kingdom of God is not in words.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But it is by power.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많은 기사 표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So there were numerous signs and follow. I mean, the wonders that follow the work of the disciples.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So great number of people, men and women, followed them. 남자들은 여러분 논리적이기 때문에 잘 믿지를 않습니다. Men are usually logically driven, so they have difficulty believing things. 근데 여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신을 잘 믿어. However, women are more tend to be devout and easily believe a godly presence. 근데 그 완악한 남자를 어떻게 전도했냐 그 말이죠. But how would this, you know, stiff-necked man get persuaded and ended up believing Jesus? 여러분 지금은 남자들은 다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whether you're a man or woman, whether your neighbor is a man or woman, they all have certain sickness and disease. 그런데 병을 고치면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So when those diseases are cast out, the great multitude will follow, not you, but Jesus Christ. Hallelujah. 사람을 낳는 어부는 fishers of men, 하늘의 권능을 통해서 by the power of God, 병을 고치면 heal the sick people.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올 수가 있는 것이다. Great multitude of both men and women can end up following Jesus Christ. 그들은 but we have 귀신을 쫓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the authority to cast out demons. 병을 고치는 하늘의 의사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We have the certificate, the license of heavenly doctor to bring healing to the sick people.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God promised those who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far greater things will be given to them. 나도 그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두드리고 열리고 막 기도하기 위해서 찾고 구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So only thing and everything we must do is to constantly seek and find that great power of God. But hardly any people in this time pray for their purpose with that eagerness. 믿는 자에게 손을 대면 난다고 하는데 오늘날 왜 잘 내 손을 통해 안 나라냐 그 말이죠. You know, Bible says if you lay your hands and pray for the sick people, they shall be healed. But how come that kind of miracle doesn't happen in my life? 그러면 안 나타나면 이게 문제가 따라서 나타나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데. You know, the alternative, our response should be not quitting praying, but pray until the manifestation comes.